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랜만에 하이브라는 종목 좀볼 건데, 이거 안본 사이에 꽤 많은 이슈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엔터주들 2분기 실적이 빙합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이브의 예상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 빙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1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더 많이 번 거기 때문에 이게 빙합이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얘랑 얘, 그러니까 144억이고, 이거는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144억에다가, 얼마예요? 예상치인 77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한 900, 한 20억 정도가 되죠? 근데 지금 얘네들, 올해에는 2800억 정도를 벌 건데, 920억이면 거의 한 1900억 정도를 더 벌게 된다는 얘기고, 이제 하반기가 남아있죠? 그러면 각각 얼마 정도씩 벌면 될까요? 거의 한 1000억씩 벌수 있는 거죠. 하반기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분기별로 1000억 정도씩. 그러면은 한 95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 우리가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거의 두 배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초반에 봤을 때 이게 지금 774억이었나요? 그 전에 막 900억대였거든요. 예상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실적도 실적이겠지만은 이 미니질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급이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미니진과 2차전을 벌이고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줄 소송을 나서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여기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도어라든지 뭐 르세라핀, 뉴진스, 뭐 아일리 막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는 그 자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뉴진스야. 그러면은 얘도 여기다 고소하고 얘도 여기도 고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르세라핀도 뉴진스 쪽 어도어죠. 그쪽에 뭔가 고소를 했다라는 뉴스가 살짝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리시랑도 싸우고 뉴진스 그 르세라핌이랑도 싸우고 거기다 하이브랑도 싸우고.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일단 하이브가 가고자 하는 것은 그냥 엔터 회사가 아니라 뭔가 대기업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늘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 뭐 엔터, 영화, 제작, 음반, 뭐 웹툰, 뭐 코인, 블록체인 같은 기술인 거겠죠? 그리고 뭐 게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욕심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게임이든 웹툰이든 이게 성공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뭐 일단은요,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네요. 르세라핀 소속사가 미니진 대표한테 5억의 손배소를 또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이브가 이렇게 조금 시켜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번에도 아까 전에 좀 살짝 어긋나는 말이었긴 했지만은 다른 데로 잠깐 빗나갔지만은 이런 자회사들의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불안정한 부분들은 이번 미니진 어두워를 통해서 조금 알았다, 그 파악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회사들이 뭐 가지지 못하게끔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또는 이거를 조금 시스템적으로 뭔가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나름의 우리가 좀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여기 라인에서 한번 놀다가 저는 이렇게 갈 거야라고 거의 한90%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했던은 아니고 확률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생각했던 이 10%가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네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국장인을 놓고 보면은 야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만 왜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아쉬움이 가득한 시장인 건 맞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하이브가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를 이탈을 한다? 아쉽죠. 속 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고요. 지금 일단 시장에 의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고 미니진의 2차전이 나오면서 리스크들이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리스크가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튼튼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뭐 가시밭길이긴 하겠지만 요것만 참고 조금만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꽃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우리 좀 즐기면서 즐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여러분들과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 기회는 댓글을 클릭하고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하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렵지 않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